엄마는 반장 통장을 다 하고 살아야 돼. 내가 때로는 예. 대통령도 돼야 되고 예. 때로는 내가 탐정도 돼야 되고 예. 변호사도 되고 살아야 돼. 그만큼 엄마가 남한테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그거야. 남의 오지랖도 떨어야 되고 남도 도와줘야 되고 예. 진작 내가 힘이 들고 할 때 지금 엄마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고 예. 불안하고 이런데 내가 힘이 들고 생각하고 연구할 때는 기질 까지 없이 예.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나와. 예. 우리 유씨에도 안 딴 기주가 우리 기주님도 방울 부채만 이렇게 안 들었다 뿐이지 예. 만신의 사주가 분명하고 또 그만큼 직성이 높다는 얘기야. 엄마가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다 이거 이렇다 예감에서 틀린 적은 솔직히 없어. 예. 그러나 사람이지라 또 마음이 응? 이렇게 우리가 그 간절하게 원하고 막 그거 하면 이제 사심이 들어가잖아. 예.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그게 흐려져서 그런 거지만 우리 기주님이 직성이 굉장히 센 사주다 그래. 나 유씨에도 안 딴 기주님 저기 뭐야 생년월일 한번 얘기해봐요. 아이고 어떡하니 우리 사주 자체가 우리 엄마도 부모의 덕이 없고 형제의 덕이 없어. 여태까지 뒤까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내가 큰 귀하장이 돼야 되고 여자 가장이 돼야 돼. 우리 엄마 사주가 그래. 여우를 피하면은 곰을 만나는 형국이고 여우를 피하면은 호랑이를 만나듯이 안딴 기주가 열심히 살았어도 솔직히 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후반이 이렇게 좋으신 거지만 예. 그 앞전 얘기하자면은 숙향전이 고담이고 삼국지가 들머리같이 여자의 일생으로 살았어도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셨다 그래. 뭐냐 예. 오늘 유씨에도 안딴 기주야 올해는 그래도 온기가 근데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예. 한번 아프신 적 없어? 그냥 또 공곤하게 예, 공곤하게 예. 그래서 몸에 공기도 좀 들어와 있지만 우리 엄마가 좀 몸이 자꾸 지금 혈액순환 이런데 예. 병원을 한번 가셔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고심하고 고대하고 뭐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변동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 예. 근데 변동서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게 들어와 있고. 이사요? 이사는 아니고 네. 이제 엄마가 이제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네. 이제 뭐 생각지 않은 뭐 투자했는 데 없어? 아 집이 재건축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변동서 그런 게 좀 들어와 있고 네. 그런데 친구 없어? 예? 네? 친구 없어?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가 한 궁에 살기에는 솔직히 굉장히 힘이 들어. 한 남자를 가지고 살기에는 아, 네. 그래서 여러 명의 남자를 내가 지녀야 되는 사주야. 왜요? 아, 친구 새겨놓고 뭘 왜요? 그러면 어떡해? 아 사주가 그렇다고요? 사주에 어머 지금 남자 있잖아. 네. 어디 가면 인기쟁이야. 귀여우면도 많으시고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자꾸 사람이 꼬이지. 근데 연하 혹시 들어올 일 있나? 연하? 없는데요. 없어? 네. 지금 아저씨는 연상이고 네. 근데 연하가 하나가 낄 것 같은데 언니 나이 또래에서 한 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 조심해. 아 조심하라고요? 올해는 또 새 사람도 또 들어와. 새 사람도 들어와.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있었던 분이 말고 또 한 사람이 좀 들어와. 애기 같은 면이 많아서 엄마도 잘 삐지고 잘 틀어지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애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신의 몸주를 좀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어. 아우 아닌 척해. 뭐야. 아 그리고 아닌 척해. 무다지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만신지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달아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왔는데요. 두 번째 왔어? 네. 애들이 막 많이 다니더라고요. 요즘 그렇지. 한 개요? 하나만 뽑아. 놔두세요. 유튜브를 많이 봤나 보다. 네. 많이 봤어요. 돈 내고 다녀. 알았어요. 하여튼 유씨에도 안 딴 기주야. 어쨌든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고인물이 있는 운기였어. 고인물이라는 것은 네. 내가 좀 답답한 걸 얘기를 한 거거든. 네. 그냥 속이 좀 답답하고 네. 터져나가는 거지만 엄마는 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살아. 긍정적인 성격도 있고 좀 마인드가 네. 잘 팍팍 이러다가도 아유 그냥 그렇지 내려놓고 사는 사주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사주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저거 갖고 싶은 건 그래도 갖고 살아야 되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성품도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아저씨 지금 한 궁이 있고 또 남자친구 있잖아. 네. 근데 또 남자친구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또 들어와. 엄마한테 지금 조금 약간 대시한 삶 없어? 연 아니더라도? 없는데? 없다? 네. 너 오늘 하여튼 좀 남자애 좀 조심하고 넘겨. 오래요? 응. 지금 아저씨 말고. 조심하라고. 네, 알았어요. 진짜 조심하고 넘겨야 돼. 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봐. 간다간다해서 벌써. 아 지금 뭐야 일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가? 일은 계속 해야 돼. 엄마가 네. 놀 사주가 못돼. 소가 그냥 싫으니 계속 일하고 살아야 돼. 쉬어가는 사주. 아, 장사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장사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냥 꼬라박고 엄마가 그냥 돈 그냥 다 그냥 쳐내간다 생각하시고 하셔. 안 돼.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안 돼.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게 보이고 엄마는 사업에 운기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예를 들어 그 밑에 이사가 있잖아. 근데 이사들이 뭐 돈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사주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그 사람의 운기라는 게 있거든.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그릇을 담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가부어가 되고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이 엄마야는 사업의 사주는 분명히 없어. 그러면 계속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해야 되겠네요? 해야 돼. 지금은 일의 변동수는 없고 내가 투자한 거 아까 그 얘기한 거 뭐 재건축이 되거나 그런 걸로 돈 뽑은 있는 그게 따라든단 말이에요. 땅 같은 거는? 근데 그런 거는 좋아. 그런 건 좋은데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하면 엄마 그냥 망한다 생각하시고 해. 해봐 그러면 경험 삼아. 아니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 애들이 자꾸 한번 해보라고. 뭐 그래서. 하라고? 뭐 반찬 가게도 자꾸 딸이 반찬 가게 엄마 해보라고. 엄마가 배짱이 안 돼. 그런 건 배짱이 안 돼. 왜? 그러니까 그 손이 생각이 굉장히 많고 엄마가 또 힘든 일 엄마가 못 해. 요양도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거 이상 그 반찬 안 해보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뭐든지 내가 하기 싫어 죽기 싫어 하면은 못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래서 딴 거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변동은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고 정해야겠다 라고 보면 올해 온기 좀 지나셔야 돼. 올해는 지나셔야 되고 내년에 조금 엄마가 올해부터 계획을 좀 쌓아서 크게 돈 들지 않고 경험 삼아 해보겠다. 너무 우리가 처음에 투자하는 게 너무 크면 안 되잖아. 조그맣게 해가지고 해봤다 그러면 경험 삼아 예를 들어 이 돈은 그냥 없어도 된다. 이거는 정도는 조금 내가 손재를 봐도 되겠다. 그러면 아주 속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지. 내 사업은 난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지 말아니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좋은 거는 그냥 무탈하게 무리하게 넘어가는데 나쁜 거는 꼭 맞더라고. 잘 맞아. 맞아요. 나쁜 거는 맞는 것 같아. 꼭 진짜 무당신 엄청 다녀보시는 것 같아. 근데 아니. 유튜브를 하도 많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됐나? 그러니까 한참 막 저녁에 가면은 일 끝나고 가면 귀에 꽂고 듣고 있어요. 자꾸 막. 재밌으셔? 네, 재밌어가지고. 재밌으셔? 아, 렌즈. 그래갖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너무 귀여우셔요. 근데 지금. 엄마 욕심이 하늘 불리고 괜히 지금 안 하던 거 해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하지 마. 알았어. 나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딸이 도와주고 엄마 이렇게 할 것 같아도 막상 지도 힘들면 놔버려. 그 딸도 그래. 엄마 딸도. 반찬 가게는 해보셨던 분들이 해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던데 보니까. 많이 갈 정도가 아니야. 알바 해봐. 엄청, 그럼 가서 알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손이 말도 가요. 못해.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도 지금
난다 긴다 하고 예를 들어 하는 사람들 엄마 보고 음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너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딸이 옆에서 서포트를 엄마가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 딸이 은근히 게으러 어? 힘들어 엄마가 다 해야 돼 아이, 그럼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마 난 지금 안 보여 아니 하려고 얘기를 해서 아 그거 손이 많이 가서 못해 그랬지 그런데 그러면은 저 아는데 닭 한 마리 집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내놓으면은 인수 받아서 할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찬 가게하고 닭 한 마리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예. 한번 거기 가서 네. 그럼 엄마가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 옛날에 우리 살던 데 앞집에 앞에. 그러면 도봉산이요. 도봉산. 뭐 주말에 가가지고 엄마가 좀 예를 들어서 시간 날 때 네. 내가 한번 할 용가 그분을 아시면 알아요. 가면은 엄마가 한번 예를 들어서 주방 일을 조금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나는 추천은 안 하지만 일단 엄마 해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지 어떡하겠어. 아니 근데 하지 말아니까 그냥 안 해야 되겠다. 네, 마음 편하게 사세요. 네. 괜히 사업해놓고 요즘 같은 경기에. 맞아요. 아유, 마음 그거 하지 마시고. 네. 왜 지금 인제 살만 하는데, 인제 엄마가 초년, 중년이 솔직히 굉장히 어둠 속에 살아야 됐어. 네, 엄청 고생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50수랑 넘어서 그나마 지금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냥 내 마음에 그걸 하는데, 굳이 또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 하지 마요, 괜히 불 속에. 알았어. 다시 또 재생돼서 옛날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돼. 힘들다 해. 그냥 투자한 거, 또 땅 사놓은 거. 그래서 노년을 그냥 편하게 사셔. 땅 사놓은 거는 잘 될라 잘. 언제 사셨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 네. 근데 이제 한 2년,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역은? 여주요. 여주. 네. 근데 이제 땅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정말 천 원이 들면은 갑자기 사놓고 뭐 이렇게 막 변수가 생기지만 땅은 일단 10년은 봐야 돼, 엄마. 봐야 돼. 근데 막 샀다고 뭐라 그래서. 누가? 아니 잘 샀어. 잘 샀어요? 사놓으면 이제 땅은 거짓말은 안 해. 근데 이제 10년이 걸리냐.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20년이 걸리냐 이제 그 문제인데 예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땅을 사라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조금 뭐가 묶여 있었어. 그림 배트인가 뭐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 예. 지금 15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자 됐어. 양주 사오고 막 할아버지 인사 오고 막 그랬거든. 재수를 보려면 그런 거야. 근데 그 대신 이제 적금 도 넣어놓고 완전히 그냥 묶어놨다 생각하셔야 돼. 아셨죠? 예. 네. 하여튼 불 속에 들어가시려면 하세요. 사업을. 안 할게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재수 많이 보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네, 어디가 특별하게 막 아플 것 같아요? 위쪽이 조금 엄마가 안 좋으면서 위하고 원래 우리가 또 장기가 다 이어지잖아. 근데 이제 위쪽으로 해서 좀 아래쪽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피검사 좀 받아보시면 나쁘지 않아.